안녕하세요, 소라게튜브입니다. 그동안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호주모래의 사용방법, 관리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호주모래에 대해서 전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선 모래의 경우는 미국에서는 이미 한참 전부터 사용을 해왔던 바닥재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호주모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호주모래의 특별한 장점이 있다면 고온 세척이 돼서 나오는 제품이라는 것이고, 세척이 되어 있다 보니 분진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래도 분진 자체가 소라게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육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진이 없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습도의 유지에도 탁월합니다. 모래가 물을 흡수하지 않고 머금고 있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모래는 섬유질 바닥재가 아닌 돌의 가루에 속하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그냥 젖은 돌가루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입자가 곱기 때문에 맨 윗면은 금방 마르더라도 그 이하층에서는 습도가 꽤나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그리고 입자가 고운 편이어서 굴 형성에 가장 탁월한 바닥재라고 판단됩니다. 전에 제가 올린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두꺼비 집을 만들어 보니 정말 단단했습니다. 그만큼 물과 만났을 때 가장 단단한 굴이 형성되는 것은 모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입자가 고운 모래일수록 그렇고요. 호주모래 역시 슈가산호사보다도 고운 입자이기 때문에 굴 형성이 탁월했습니다. 소라게에게 바닥재를 넣어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탈피할 때 버로우하기 편하라고 깔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닥재가 굴이 형성되지 않게 되면 탈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단단한 굴을 형성시킬 수 있는 이 모래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물론 모래에도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래의 유일한 단점은 무게입니다. 그런데 이 단점은 소라게의 입장에서는 단점이 아니죠. 그저 사육자의 입장에서만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육장을 이리저리 자주 이동시키는 분이라면 모래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래를 쓰는 사육장은 정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시거나 인테리어를 재배치하시는 게 아니고서야 이동시킬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처음 사육을 시작했을 때에는 대부분의 사육자분들이 아스펜 베딩이나 코크피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소라게를 사육하다 보니 응애라는 벌레를 처음 목격하게 되었고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카페에서 운영자님을 통해 모래를 추천받아 사용해보게 되었고요. 사용해보니 너무 탁월해서 유튜브를 통해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알린 모래를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게 되고 많은 소라게들이 이용해주게 돼서 매우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호주모래의 사용방법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닥재의 반죽 방법입니다. 분무를 해가며 조금씩 모래를 덮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래 위에 물을 부어가며 반죽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해봤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모래 위에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반죽하는 것입니다. 처음이시라면 물을 얼만큼 부어야 할지 모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부어가며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죽을 하실 때 미니삽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냥 손으로 반죽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손으로 휘저어가며 하시지 말고 물이 묻은 쪽 모래를 안 묻은 쪽으로 분산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반죽을 하시다가 손가락으로 한 번씩 찔러보시고요. 그 찌른 자국에서 손을 뺐을 때 그 자국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면 적당한 반죽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흥건하게 하시면 안 되고 그 정도에서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조금 많이 젖은 상태가 되었다면 남아있던 여유분의 모래를 더 섞어주셔야 하고요. 남은 여유분의 모래가 없으시다면 사방에 손가락을 찔러서 자국을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며칠 놔두시면 좀 더 아래쪽의 물이 빠르게 증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 및 정비입니다. 먼저 제가 코코칩과 아스펜 베딩을 사용하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먹이를 주고 일부 먹이를 소라게들이 어딘가로 가져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가져갔던 먹이가 바닥재의 틈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럼 그 먹이가 잘 보이는 위치면 관계가 없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참 난감해집니다. 예를 들면 버로우에서 탈피를 진행 중인 소라게가 있을 경우 그 먹이를 꺼내기 위해서 땅을 팔 수는 없는 상태인데 어딘가에서 먹이는 썩고 있겠죠. 그러다가 모든 아이들이 탈피를 해서 나오게 되면 한 번씩 정비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바닥재를 모두 엎어서 사육장 청소를 해주고 다시 세팅해서 소라게들을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영상으로 올린 부분과 같이 이렇게 정비를 마치고 소라게들을 다시 투입시키게 되면 소라게는 새 환경으로 인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비라는 것이 소라게에게 꼭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비를 안 할수록 좋지만 위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모래로 넘어와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모래는 사실 청소는 필요할 수 있지만 정비는 필요하지 않은 바닥재입니다.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음식이 모래 사이로 빠져서 바닥재 밑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닥재 자체에 입자가 없다 보니 물 속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서야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대신 청소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긴 합니다.
미국에서는 청소를 하지 않고 5년 이상을 쓰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기준이지만 소라게 배설물 역시 배설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배설물만 보이는 대로 한 번씩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생상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 그저 최대한 이 바닥재를 교체하지 않고 오래 쓸 생각이기 때문에 청소를 해주곤 합니다. 청소는 그냥 핸디형 미니 청소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전 다이소 미니 청소기를 사용하는데요. 요즘 나오는 충전식 핸디 청소기는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청소기에 모래도 같이 빨려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항상 20kg 정도의 여유분 모래를 가지고 있고 부족할 때마다 채워 넣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먹이 급여 방법입니다. 여러 차례 설명해드린 것과 같이 생먹이는 이쑤시개 같은 걸 꽂아서 들고 도망가지 못하게 해주는 편이고요. 작은 먹이의 경우도 모래 사이에 몇 개 떨어져 있다고 해서 모래 전체가 상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감마루스나 아몬드 슬라이스, 캐슈넛 조각 이런 것들은 다른 곳에 흘려놓은 것을 봐도 그냥 놔두는 편입니다. 양이 많지 않다면 말린 음식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좀 큼지막하게 줘서 눈에 잘 띄게 해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구분은 다른 바닥재를 사용하시는 분들 역시 동일하게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로 모래에 적합한 용품 배치입니다. 지난 이벤트에서도 질문 주셨던 부분인데요. 모래를 가장 수월하게 관리를 하시려면 먹이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지는 않았는지 보기 쉬울수록 좋습니다. 전 그래서 유목의 경우는 어딘가에 매달아 버리기도 하고요. 석재 역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즉 바닥면은 최대한 운동장처럼 관리가 수월하도록 구성을 해놓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는 화면과 같이 음식을 여러 개 넣어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고기 한 덩어리가 없다면 사육장 안에 옮겨놓은 고기 덩어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키팅 조각의 경우는 그냥 놔둡니다. 살점을 완전히 없앤 조각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다섯 번째로 모래 상태 체크 방법입니다. 아무리 뚜껑을 덮어놨어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최상단층은 어느 정도 말라있을 것입니다. 봄, 여름에는 좀 천천히 마르지만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금방 마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쪽을 약간 파헤쳐서 다음 층을 보시면 어느 정도 수분이 유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수시로 체크를 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몇 달간 체크하지 않고 놔두시게 된다면 정말 바닥 밑까지 다 마를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단부가 말라있다면 이 상단층만 적힐 수 있을 정도로 분무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층에는 습도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흠뻑 분무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밑에까지 적시겠다는 생각으로 분무를 너무 심하게 해주시게 되면 오히려 질퍽해져서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상 적당한 양의 분무만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환기 방법입니다. 모래를 사용하시더라도 환기는 필수입니다. 꼭 응해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육장 내부의 공기를 정화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소라게 역시 드넓은 야생에서 살다 온 동물이기 때문에 맑은 공기가 더 좋을 것입니다. 다만 습도 유지를 위해 뚜껑을 덮기는 해야겠지만요. 따라서 하루 10분 이상씩 꼭 환기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대신 10분 이상 환기를 마치고 나면 바닥재의 상단면이 어느 정도 말라있을 것입니다. 그때 살짝 분무를 해주시고 다시 뚜껑을 덮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분무를 생략하고 환기 도중에 가습기를 틀어두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호주모래 사용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데리고 온 소라게들입니다. 최대 40년을 키우겠다고 생각했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영역에서 가장 좋은 선택지를 고르는 것이 이 작은 생명들에 대한 예의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지 익숙함과 불편하다는 이유로 장점이 더 많은 변화를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고민하고 바닥재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